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해숙 작가의 순분이입니다. 순분이라는 순진하고 착하고 용기 있는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읽은 작품이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끝까지 감상해 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아울러 좋아요 버튼도 클릭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순분이 이해숙. 날이 한동안 가물어선지 바싹 마른 솔가지는 잘도 탔다. 가끔씩 껴묻어 들어간 솔방울에 불이 붙으면 치르르한 불꽃이 사방으로 튀면서 새어진 불기운에 아궁이 속이 한층 더 환해지곤 하였다. 순분이는 엉성한 삼베치마 밑의 무릎 오금에 진득한 땀방울이 고이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넉나간 얼굴로 불이 활활 타는 아궁이 속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더운 날씨에 불기운마저 끼쳐서 데쳐진 낙지빛이 된 얼굴에 땀방울이 줄지어 흘러내리건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타는 불꽃은 참 깨끗도 하제. 어떤 더러운 것도 불길만 닿으면 깨끗하게 타버리고 만단께. 물로 씻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사람의 한번 잘못된 일도 저처럼 깨끗하게 태워 없앨 수만 있다면 오죽 좋을까. 생각 끝에 도톰한 입술을 터져라 꼭 깨무는데 기약 없는 눈물 두 줄기가 여유여 홀쭉 패인 양보를 타고 흐른다. 이어서 불현듯 솟구치는 남편 덕구에 대한 원망. 무엇이 어쩌? 그렇게 견뎌내기 힘들면 친정으로 가불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러려면 애초에 왜 내가 집에까지 따라오게 가만 놔두었어? 그날 뻐국제로 넘음시로 왜 뒤돌아보고 하면서 마치 내가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뒤돌아보고 보고 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오게 내버려 두었냐고? 한 달 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리 매사에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졌을까 신기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다. 아마도 죽었다고 믿고 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어혼이 빠졌던 모양이다. 그날도 순분이는 아궁이 앞에서 한참 바쁘게 돌아치고 있었다. 물론 후살이 간 최서방네 아궁이 앞이었고 최서방네 논에 모내기를 하는 날이라 모내기꾼들을 위해 더운 점심을 짓고 있는 중이었다. 문득 열어 젖혀진 살인문 안으로 누군가 들어서는 기척에 무심코 부엌 밖으로 눈길을 주었다. 최서방의 모친이 점심 재촉을 하러 오는가 했더니 의외로 친정집 막내 여동생 순례였다. 친정집은 그다지 넓지 않은 들판 하나 사이로 빤히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있었다. 나이도 어렸지만 제대로 먹지 못해 가무잡잡한 얼굴에 마른 버짐이 희득희득한 순례는 순분이를 보더니 작은 눈을 한껏 벌려뜨고 급히 뛰어와 언니 말을 더듬으며 숨을 헐떡였다. 가슴이 철렁한 순분이가 손에 부지깽이를 든 채 마주 뛰어나가 왜 그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대? 소리치니 순례는 새삼스레 뚜려뚜려 좌우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지금 언니 혼자요? 그려. 다들 들에 나갔은께. 근데 뭔 일이여? 그제서야 순례는 바싹 앞으로 다가와 순분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언니, 너무 놀라지 말어. 샘말 형부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순간 순분이는 손에 들었던 부지깽이를 자기도 모른 새 놓아버리며 비틀비틀 뒤로 물러섰다. 온몸에 왕소름이 쫙 끼치면서 말소리가 떨려나왔다. 야가 지금
무슨 총 차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바닷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옛가정 찾아와? 술래는 순분이가 행여 정신이라도 잃을까 겁이 났던지 쫓아오며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니까 내가 놀라지 말라고 하지 않더라고. 내 말 좀 자세히 들어봐요. 형부는 그때 폭탄 맞은 배를 타지 않았대? 사람들이 원컥 많이 몰려놓은 게 배에 탔다가도 밀려서 도로 배 밖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었디야. 근데 형부는 아예 배 위에 발도 올려놔보지 못하고 일본군들 사이에 끼어있다가 그만 연합군한테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디 엉뚱하게도 일본군 군속으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살이꺼정 했디야. 그래도 다행히 나중에는 징용당한 조선 사람이라는 게 밝혀져서 늦게서 풀려나갖고 돌아온 것이래야. 허면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고 소문나서 한껍에 제사를 지내준 나머지 사람들도 살아왔디야? 형부하고 또 한 사람하고 둘이만 살아왔고 나머지 산 사람은 형부도 어찌된 줄 모른디야. 아이고, 두 사람씩이나 살아 돌아올 걸 가지고 그 오살할 놈의 단골이 몽땅 물에 빠져 죽었다고 빠져 죽는 시늉까지 여실히 해보였던 것이구만. 정신없이 중얼대던 순복의 두 눈이 차츰 뜨겁고 붉게 달아올랐다. 일제 말기에 인근 동네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징용에 끌려나간 10명 남짓한 젊은이들 중에 해방과 더불어 돌아온 건 5명뿐이었다. 두 명은 그 전에 이미 사망 통지서가 날아왔고 순분이의 남편 덕구를 비롯한 나머지 세 명은 종래 소식이 없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세 사람은 필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수장되었으리라는 거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의 위력에 악질을 부리던 일본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한 뒤 남양군도에 징용가 있던 조선인들은 마침내 귀국선을 타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인들을 가득 실은 군함 두 척이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 나아갔을 때 미군과 일본군 어느 쪽에서 쏜 것인지 알 수 없는 폭탄이 날아와 그 중 한 척에 명중되었다는 것이다. 그 배는 여지없이 두 동강이 나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싣고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다는 얘기였다. 자기들이 탄 배는 다행히 폭탄에 맞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그쪽 배에 탔던 사람들은 하나 남김없이 물귀신이 되는 꼴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면서 새삼 부르르 진저리들을 쳤다. 새 집은 그 당장 울음바다가 되었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연가 미연가 하며 시름 속에 날을 보냈다. 그러나 그 뒤로 다시 1년이 지나도록 종무 소식이었을 땐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불교의 몸이 된 게 사실이라면 여지껏 제사도 옳게 받아먹지 못한 그 혼백들은 진작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뜬귀가 되어 저승과 이승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을 것이 아닌가. 새 집은 의논 끝에 인근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단골을 불러다 합동으로 구판을 벌였고 그 자리에서 단골은 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모양을 역력히 신용해 보였다. 요컨대 물에 빠져 죽은 것이 틀림없다는 거였다. 그쯤 되니 식구들까지도 그들의 죽음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눈물 속에 세 사람의 장례를 합동으로 지내주고 집집이 제정까지 차렸던 것이다. 그때 순분이 나이 스물도 채 안 된 19이었다. 16에 3살 위인 덕구에게 시집을 와서 1년 만에 남편이 징용을 나갔던 것이다. 그 무렵은 정신대에 관한 소문이 하도 흉흉했던 때라 그 모면책으로 혹은 없는 살림에 입 하나라도 덜고자 딸 가진 부모들은 이리저리 신랑감을 수소문하여 그처럼 일찍 시집들을 보냈었다. 덕구와의 1년이 채 못된 결혼 생활은 어느 꿈속의 일인 양 까마득하기만 한데 홀로 살아가야 할 앞날은 너무도 길고 창창하였다. 한 집에 사는 4살 손이의 동서는 그때 막 둘째 아이를 낳아 우환 속에서도 남몰래 사는 재미를 느끼건만
인생에 있어 아직 봉오리나 마찬가지인 순분이 자신은 평생 한번 꽃으로 피워보지도 못한 채 시들어야만 할 운명인지. 그러던 중에 덕구와 함께 제사를 지내준 한 동네 종천의 아내가 운물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생겼다. 순분이보다 한 살 위였던 종천의 아내는 순분이가 겪는 것과 똑같은 절망 위에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시어머니의 구박까지 감내해야 했던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대체 이게 무슨 변교냐고 혀들을 차며 그 우물을 돌과 흙으로 메워버렸다. 물맛 좋고 수량 많던 우물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 뒤로 순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홀로 된 딸을 못 잊어 가끔 딸 사는 동네에 일부러 사람을 보내보곤 하던 친정어머니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곧 순분의 오빠를 보냈다. 순분을 친정에 데려다 몸조리나 시켜 보내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그건 실상 겉으로 내세우는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우선은 순분을 남편도 없는 시집자리를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였지만 친정에 데려다 두었다가 마땅한 자리라도 나서면 새로 시집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속셈도 없진 않았다. 그때 순분의 시어머니는 순분을 보내면서 다시 못 볼 것처럼 눈물마저 지었었다. 덕구 그놈을 유복자로 낳아 길러 며느리까지 보게 되었을 땐 그저 그놈한테서 난 손자나 한번 안아보게 되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 싶더니 내가 복이 없어서 너만 못할 노릇 시켰는가 벼. 이왕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도리를 차려야지. 시어머니는 이미 사돈네의 속셈을 빤히 짐작하고 순분이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었던 것이다. 친정에 와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순분이는 차츰 건강을 되찾았다. 그러자 식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개가를 권유했다. 평생 혼자 살 수도 없는 노릇, 나이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가 혼처라도 더 나은 데가 나선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순분이는 완광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덕구에 대한 연연한 정이 남아있기도 했지만 뭐니뭐니 해도 부모 형제 사이에서 철없이 클 때가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 이왕 혼자 된 몸이니 전처럼 그냥 부모 곁에 살고 싶었다. 그러나 차츰 시집을 떠나왔다 하여 완전히 처녀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했다. 날이 갈수록 올케의 눈치가 보였고 순분이만 보면 습관적으로 내뿜는 어머니의 한숨소리도 듣기 괴로웠다. 젊은 과부가 있다 해서인지 으스름 달밤 같은 때에 난데없는 휘파람 소리가 담을 넘어오기도 했다. 결국은 쓸데없는 소문이나 나게 될까 두려워 문밖 출입도 삼가하게 되니 갈 데 없이 조롱에 갇힌 새 신세였다. 그런데다 어릴 적 같이 놀던 친구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 아들 딸 낳고 잘 산다는 소문만 바람결에 전해올 뿐 다시 만나기도 어려웠다. 그 모든 일들이 여자란 역시 결혼을 해서 아내와 어머니가 되어야만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듯했다. 순분이는 2년 가까이를 버티다가 올 봄에 별 수 없이 몇 년 전에 아내를 잃은 최서방의 후처가 된 것이었다. 전실 자식이 하나 있는 자리였지만 순분의 부모는 최서방네의 형편이 자기네보다 나은 걸 흡족해하였고 순분이는 그저 친정 동네가 빤히 바라다 보이는 곳에 살 수 있다는 사실만이 위로가 되었다. 최서방의 모친은 행여 순분이가 전실 자식을 구박하지나 않나 하여 눈에 쌍심지를 켜고 손자 아이만 싸고 돌았고 순분이보다 10살이나 나이가 많은 최서방은 농사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순분이는 새로 식구가 된 어른아이 아무에게도 정을 붙이지 못한 채 오직 제 앞에 주어지는 집안일을 충실히 하는 걸로 시름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판에 죽었다던 덕구가 살아 돌아왔다니. 이왕 돌아올 거면 석 달만 빨리 오든지 아니면 내가 석 달만 더 버텼든지. 순분이는 안타까움에 제 발등이라도 찍고 싶었다. 덕구가 징용을 나갔을 때부터 시작된 기다림과 그리움의 4년 세월이 그 석 달로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순분이가 붉게 핏발선 눈으로 먼 하늘만 바라보는데 술래가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근데 형부는 언니가 아직도 우리 집에 그냥 있는 줄로만 알았던갑서. 이틀 전에 자기 집에 돌아와갖고 하루 쉬고 오늘 바로 우리 집부터 왔다면서 언니를 찾더란께. 할머니가 기가 막혀 울면서 이 사람아 올 테면 쪼끼만 먼저 오지. 그년이 친정살이 3년 만에 더 못 버티고 너무의 사람이 되었다네 하니께 그냥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넋 떨어진 얼굴을 하더라고. 지금 집에는 전부 들에 나가시고 할머니랑 나뵙긴 없거든. 그래서 할머니가 들에 나가 오빠나 엄니라도 잠 불러오라는디 그런다고 해놓고 이리로 옮겨. 할머니는 형부가 언니 지금 사는 곳이 어디냐고 애타게 물어도 옳게 가르쳐주지 않더란께. 지금 와서 그걸 알아 못하겠냐고. 서로 인연이 없어 일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께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던 셈만 치랴. 죽었다 돌아온 사람한테 할머니 참 해도 너무하더라고. 그런께 둘이 서로 만나보려면 지금이라도 얼른 가봐. 순분이는 술래의 말을 듣는 듯 마는 듯 하늘만 바라보고 섰다가 한참 만에 치마폭에 얼굴을 감싸며 돌아섰다. 그건 할머니 말씀이 옳은겨.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걸 만나본들 못혀? 서로 맨만 아프고 서로 못할 노릇이지. 널랑 어서 엄니나 찾아가봐. 지금 당도하려면 자기 집에서 아침밥 먹고 바로 떠났을 터인디 먼 길 온 사람 점심이나 대접해서 보내야 쓸 것 아니여. 여기도 좀 있으면 시험씨가 점심밥 가지러 들어오겠다. 시험씨 눈에라도 띄면 좋을 일 하나 없으니까 싸게 가봐. 최서방의 모친 영산댁은 행여 순분이가 못 사는 친정집에 쌀 한 대박이라도 빼돌릴까 해서인지 순분이 친정집에서 누가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순분이가 허탈하게 내뱉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자 순례도 무추름해져서 돌아갔다. 그 뒤부터 순분이는 무슨 정신으로 논에 내갈 밥과 반찬들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흐르던 눈물도 어느 틈에 말라버렸다. 부지런히 호박 오가리와 무말랭이를 무치고 묵은 김치에다 바로 어제 영산댁이 읍내장에 가서 사온 돼지고기를 썰어놓고 끓였다. 그러면서 어느새 머릿속엔 덕구가 샛말 자기 집에 돌아가기 위해 넘어갈 높다란 뻐꾹제가 들어앉아 갈수록 크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었다. 최서방네 집 뒤로는 바로 그 뻐꾹제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있었다. 철부지 순례가 할머니 말씀을 고지고대로 옮길 때는 그 말씀이 천만지당하게 여겨져 치마폭 감싸안고 돌아섰지만 뒤늦게 왜 그 뻐꾹제가 자꾸자꾸 생각나는 것일까. 미구에 영산댁이 들이닥쳤고 순분이가 미리 함지 밖 두 개에 담아놓은 밥과 반찬들을 하나씩 이고 들판으로 내갔다. 잔뜩 시장했던 모내기꾼들은 눈 깜짝할 새 그릇들을 비워냈다. 빈 그릇들을 주워 담은 함지 두 개를 폭에 이고 혼자 집으로 돌아올 때 이미 순분이의 마음은 뻐꾹제로 가는 지름길을 따라 뛰고 있었다. 순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 까마득히 앞서가는 흰색 바지 저고리가 보였다. 키가 커서 남보다 긴 다리로 성큼성큼 떼어놓는 발걸음은 멀리서도 분명히 눈에 익은 거였다. 전보다 어깨폭은 더 넓어졌으나 오랜 고초를 겪는 사이 살집이 줄었는지 바람이 불 적마다 긴 저고리 허리짬이 홀쭉하게 굴곡이 졌다. 그러나 길 걷기 편하라고 둥둥 걷어올린 무릎 아래 장단지에는 알밴 붕어처럼 단단한 살덩이가 매달려 발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불룩거렸다. 기운차게 펄펄 걷는 걸음은 아니었다. 무슨 생각이 잠긴 듯 아니면 시름에 겨운 듯 느릿하게 걷고 있었다. 때문에 순분이가 젠 걸음으로 쫓아가자 간격은 점점 좁아졌다. 순분이의 심장이 뜨거운 가마솥에 놓고 볶는 콩알처럼 타다닥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숨이 차서만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묻고 있었다. 대체 어쩌자고, 어쩌자고.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다. 그저 얼굴이나 한번 보는 거요. 참말로 무사히 돌아왔는지 그저 얼굴 한번 보는 거야 어떠리라고. 거리가 어지간히 좁혀져 따라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는지 그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전보다 여유여 윤곽이 더 뚜렷해지고 희미하던 수염자리마저 짙어졌지만 틀림없는 덕구의 얼굴이 순분을 보았다. 순간 순분이는 머리 꼭대기에 벼락이라도 내린 것처럼 온몸이 찌르르 하면서 그 자리에 멈칫 섰다. 이상하게 덕구가 보는 앞에서는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대체 어쩌자고, 어쩌자고. 뜻대로 얼굴은 한번 보았으니 돌아서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발길은 여전히 앞으로만 나갔다. 그때 다시 한번 덕구가 뒤를 돌아보았고 그 자리에 멈칫했던 순부는 덕구가 앞을 보고 걷기 시작하자 또다시 뒤를 따랐다. 덕구는 가면서 간간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순분이는 그때마다 제자리에 멈춰 섰다가는 다시 걷고 걷고 하였다. 키 큰 떡갈나무와 키 작은 다박솔들이 사이좋게 어우러진 오솔길 양옆 숲에선 뻐꾹제란 이름에 걸맞게 애잔한 뻐꾹이 울음소리가 끊어질 듯 계속 이어졌다. 순분인 자기도 모른 새 그 뻐꾸기 소리에다 자기 자신이 덕구에게 하는 원성을 실어보내고 있었다. 그동안 살아있음서 왜 꿈에라도 나타나 살아있다고 가르쳐주지 못했소? 그랬다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기다렸을 것을. 그러다 어느 결인지 순분이는 뻐꾸기 소리를 따라 속으로 애타게 부르짖고 있었다. 나 그냥 이대로 당신 따라가서 살티어? 당신 따라가서 살티어? 뻐꾸기 소리가 거기에 화답했다. 허면 따라와. 허면 따라오란께. 뻐꾹. 뻑뻑꾹. 어쩌다 보니 그 길고 높은 뻐꾹제를 넘는 줄도 모르게 다 넘었다. 덕구는 순분이가 여전히 뒤를 따르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넓은 들을 지나 성큼성큼 동네를 향해 발을 떼어놓았고 순분이는 눈 감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듯이 끝내 집에까지 따라오고 만 것이었다. 그래도 안으로는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열려진 살인문 그늘에 숨듯이 서 있었다. 곧 부엌에서 저녁이라도 짓고 있었는지 서방님 오셨다고 외치는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떠난 지 2년 만에 듣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이제 오냐? 사돈댁은 두루 다 무고하시디야? 그러면서 마당으로 내려선 시어머니가 살인문 밖을 기웃거리다가 주춤거리고 섰는 순분이를 발견하고 한달음에 쫓아와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이게 뉘여? 설마 했디? 참말로 데리고 왔구나. 작년 새한에 그 동네에서 누가 왔다감서 내가 친정에 그냥 있더라는 소식을 전해주긴 했어도 그래도 사람 일을 막상 몰라 데리러 보내놓고도 하루 종일 간이 타더니 고맙다. 참말 고마워. 이제 우리 집도 새로 꽃이 필랑갑다. 순분이 팔자 고쳤다는 소문이 아직은 그 높은 뻐꾹제를 넘어오지 못한 것이 분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설마 하니 이미 남의 집에 출가한 여자를 아들이 데리고 왔으리란 생각은 할 수 없었으리라. 그날 밤이 이슥토록 시어머니는 식구들을 안방에 모아놓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시어머니에겐 그 밤이 생애 최고로 감격스러운 밤인 것 같았다. 지난날의 기막힌 사연들을 되풀이함으로써 현재의 행복감을 좀 더 고조시키기에 열중하여 순분이와 덕구의 어색한 분위기조차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래도 동서만은 무언가 석연찮은 느낌인 듯 아이고 어찌 오랜만에 만난 내외끼리 소 닭보듯 하고 앉았디야. 아마도 뻐꾹제를 넘어오므시로 묵은 회포를 아시 푸른 모양이여? 하고 헛웃음을 쳤었다.
덕후는 중간에 뒷간에라도 가는 양 슬그머니 자리를 뜨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모두들 가서 자라고 하였지만 순분이는 차마 남편 자는 방으로 갈 용기가 없어서 어물쩍 시어머니 옆에서 밤을 지냈다. 자리에 누워 계속 반들거리는 눈으로 어둠을 응시하면서 순분이는 이제라도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몇 번이나 마음을 다스려 먹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을 이야기하면? 경호 바른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펄쩍 뛰면서 날이 새는 대로 순분이를 도로 돌려보낼 것이 분명하였다. 십중팔구 몸소 순분이를 앞세워 친정에를 데리고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리라. 그렇게 되면 다시 최서방네로 가든지 거기서나마 쫓겨나 칭정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겠지. 어쨌거나 덕구의 곁에 머물 수는 없으리라. 지금 순분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덕구와 함께 살고 싶은 것뿐인데, 아, 그냥 이대로 지난 일이 어둠 속에 묻혀버릴 수는 없을까? 최서방과 살았던 지난 석 달이 내일 아침 눈뜨면 사라질 하룻밤의 꿈일 수는 없는 걸까? 결국 순분이는 가당찮은 바람을 되풀이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영산댁이 동네에 나타난 것은 이튿날 오정때가 좀 못되어서였다. 너나 없이 농사일에 바쁠 때라 동서 내외는 일찌감치 들러나갔고 순분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마당가 진무더기 옆에서 보리단을 묶을 매끼를 엮고 있었다. 순분이는 계속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참이었다. 아침밥 먹은 설거지를 끝내고 말하리라 했다가 시어머니가 매끼를 엮어야겠다는 말에 그 일이나 마저 해놓고 하는 식으로. 갑자기 개 짖는 소리와 어지러운 발작 소리 그리고 무어라 외치는 소리가 집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왠지 가슴이 철렁하여 대문길을 돌아본 순부는 그만 얼굴을 쌓아는 채 앉은 자리에 엎드러졌다. 동네로 접어들 때부터 무어라 외장을 쳐댔는지 모르나 일 없는 동네 노인네와 조물애기들에다 지저대는 개들까지 서너 마리 달고 나타난 영산댁이 기세등등하게 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속에서 열기가 치받쳐서인지 더운 날씨에 급히 걸어온 탓인지 붉게 상기되고 험악하게 일그러진 얼굴엔 땀이 비오듯 하고 있었다. 대체 뉘신지? 어리뻥뻥한 음성으로 물으면서 시어머니가 일어서는 기척이 느껴졌다. 손바닥을 철성 마주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영산댁의 악다구니 치는 소리가 들렸다. 대체 뉘신대라니? 무슨, 아닌 보살이요? 석 달 전에 맞아들여 일갈쳐서 이제 겨우 써먹을만 하게 된 새며느리를 깜쪽같이 도적맞고도 좋은 일 한 셈 치자고 그냥 죽치고 있을 줄 알았던가? 뭐시, 어째라오?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다음으로 다시 영산댁의 목청이 터졌다. 덮어놓고 소리소리 질러대던 아까와는 달리 다소 차분해진 어조가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보라고 하는 소리 같았다. 아, 글씨! 어제 나하고 같이 모내기판에 점심까지 내온 며느리가 다음 새참때가 되어도 기척이 없더란 맛이. 그래, 일하다 말고 집으로 가본께 감쪽하지 없어졌더라고. 꼭 귀신에 홀린 기분으로. 내가 참이랑 저녁이랑 다 해놨단 말이오. 그래놓고 혹시 제 친정에 무슨 큰일이나 나가지고 말도 할 틈이 없이 가버렸는가 싶어 그리로 뛰어갔지. 가본께 거기도 없어. 근데 그 동네 사람 누가 살째에게 말을 일러주더만 낮에 죽었다던 그 집 사우가 댕겨갔다는 걸 봤다고. 생각 같아서는 그 당장 뛰어오고 싶은 걸 날이 저물어 못 오고 밤에 자는데 어찌 열통이 터지든가 한 잠도 못 자고 나를 꼬박 셋땅 깨요? 새벽에 아침밥 한술 떠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로 오면서도 설마 지가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야 있을라디야 했디. 아, 바로 여구와 있구만요. 대체 시상에 이런 법도 있어? 아니, 어디 가서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면 너의 집에 시집간 여자라도 자기 데리고 살던 마누라라고 말 한마디 없이 함부로 끌고 와도 되는 것이요?
여러 말할 것 없이 이 집 아들 어디 갔소? 어디 한번 속 시원히 따져나 볼란께? 거기 대답이라도 하듯 뒤란을 돌아 나오는 발작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덕구의 거실성 싶었다. 시어머니는 덕구의 노독이 풀릴 때까지 들에 나가지 못하게 하여 뒤란에서 곡괭이 자루를 깎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덕구의 굵고 힘있는 목소리가 대꾸를 했다. 난 아무도 끌고 온 적 없어. 쟤가 무슨 맘 먹고 여기까지 따라온 줄은 모르나. 따라와서 지금껏 나는 그 몸에 털끝 하나 손대지 않았으니까 그 집 식구면 좋게 될 것 같시오. 그리요. 어젯밤에 이에는 나하고 같이 큰 방에서 잤소. 시어머니의 허우적거리는 목소리가 뒤를 이을 때 사람 손끝 닿은 거미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던 순분이가 얼굴을 감쌌던 팔을 풀며 덥석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니, 지는 안 가요. 후사리는 누가 가고 싶어 갔간요? 저희가 살아있을 줄만 알았음사 백년이고 청년이고 기다렸을 거구만요. 이제 저희가 살아 돌아왔은께 저희 곁에 살람요. 이 집 며느리가 안 되면 종년이라도 좋고 강아지라도 좋은께 지발 가라고만 하지 마셔요. 순분이는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동네 사람 창피한 것도 몰랐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순분이의 손길을 떼쳐내고 자리를 떴고 영산댁에 다시 입에 개거품을 물었다. 아이고, 참말 코끈형이 둘인께 숨을 쉬고 살제. 잘못했다고 파리바리 되게 빌어도 다시 데리고 갈까 말까 한 판에 멋이 웠죠? 시상에 어디 여자가 없어서 본남편이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저더러 같이 가자고 사정할 줄 알았던갑네. 난 단지 사실을 확인하러 온 것뿐이요. 그간 먹이고 입히는 데 들어간 건 비싼 높사서 쓴 셈만 치고 그냥 갈 텐께 깨진 바가지 도로 붙여서 어디 얼마나 잘들 사나 두고 보더라고. 모면에 찬 영산댁의 코웃음이 격하게 파도치는 자신의 등허리를 때리고 간 것도 순분이는 알지 못했다. 마침내 소동이 들에까지 전해져 헐레벌떡 달려온 동서가 울다 기진한 순분이를 땅바닥에서 끄집어 일으켰을 때 마당에는 영산댁은 물론 덕구도 시어머니도 없었다. 이 사람아, 뭔 일을 그렇게 앞뒤 헤아려보지도 않고 저지르기 먼참 했단가? 대체 남 우세스러워 식구들이 동네에 어떻게 낯을 들고 살라고? 동서는 쉴 새 없이 혀를 찼지만 그래도 그날부터 지금껏 한 달 넘어 순분이를 사람 취급해준 건 온 집안 통틀어 그 여자뿐이었다. 시어머니와 시숙은 순분이를 바로 쳐다보지조차 않았고 덕구는 어쩌다 측은한 눈길을 보내기는 하나 말 한마디 걸어주는 법이 없는 것이다. 밥은 부엌에서 동서가 함께 먹어주었지만 밤에는 어느 방에도 들어갈 수 없어 부엌 한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은 채 잠을 잤다. 순분이 제가 했던 말처럼 강아지 신세였다. 오늘 아침결에는 모처럼 덕구와 뒤란 모퉁이에서 단둘이 마주쳐졌다. 그래, 죽을 용기를 다하네요. 난 대체 어째 샀을까라우? 한마디 해보았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고작 그렇게 견디기 힘들면 친정으로 가버리면 될 것 아니냐다. 시선 한번 옳게 안 주고 툭 내뱉던 야속함에 다시 눈물이 쏟아지는 참인데 집 앞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용현댁, 혹시 우리 각시 못 봤어라우? 응, 집이 각시 지금 저 산 너머 밭에서 고추 따고 있대. 용현댁이란 바로 순분이 동서의 태코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는 종천이었고 덕구와 함께 뒤늦게 돌아온 또 한 사람은 바로 종천이었던 것이다. 그는 돌아왔으나 그의 아내는 절망 끝에 우물에 몸을 던져 죽은 뒤였다. 그 충격으로 종천이는 가끔씩 맑은 정신을 놓아버렸다. 멀쩡히 일 잘하고 있다가도 아내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그때
누군가가 곧이곧대로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줄라치면 말한 사람을 붙잡고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지금 동서처럼 천연스레 거짓말을 둘러대야만 했다. 동서의 목소리에 정신이 든 순부는 급히 치마폭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나서 아궁이 밖까지 기어나와 사위여가는 솔가지를 안으로 밀어넣었다. 밥솥에는 허연 밥물이 솥 간역으로 흘러나와 말라붙은 채 뜸이 들고 있는지 조와 보리가 쌀보다 더 많이 섞인 밥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불길이 저절로 사위여 다행히 밥을 태우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반찬이라고 허구한 날 상치쌈에 풋고추뿐이네야. 지난번 담근 무수김치도 얼추 떨어져가는디. 참말로 없는 집에선 높재기도 보통일이 아니란께. 동서가 부엌 앞으로 다가와 텃밭에서 따서 샘가에서 씻어온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추와 풋고추를 하나 가득 담은 소쿠리를 내밀며 푸념하다가 순분의 얼굴을 기웃이 들여다보고는 쯧쯧 혀부터 찼다. 바쁜 때 반찬 한 가지라도 챙겨볼 줄 모르고 걸핏하면 눈물바람은. 자네 저지른 일통 생각하면 이 집에 이렇게 붙어있을 수 있는 것만도 다행이여. 서방님 말고 다른 식구들도 동네에 얼마나 우세를 하고 다니는 줄 안가? 이참에 고추밭 매일 놉 얻으러 다닐 때도 누가 자네 말만 물으면 얼굴이 뜨뜻해 혼났구먼. 서리빨이 이는 동서의 꾸지람에 순보리는 다시 삐질삐질 눈물이 삐져났다. 형님 죄송해요. 지도 진작에 종천이 각시매니로 운물에라도 풍덩 빠져 죽어버릴 것을. 공현실이 살아갖고 형님이랑 어머님 못할 노릇만 시키고. 후살이 석 달로 4년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기는 너무나 억울했다는 말은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순문이가 치마폭에 얼굴을 묶고 흐느끼는 걸 보자 동서도 너무 심했다 싶었는지 어조를 누그러뜨렸다. 그런께 예로부터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제. 평생이 오직 너무 이 손에 매였은께. 그래도 자네는 한 번이라도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봤으니 한은 없을 거요. 그러니께 그저 꾹 참고 세월 가기만 기다리소. 언제 곧 서방님이 자네 진정 알아줄 날이 있으리. 그러다가 애기라도 하나 낳아불면 지난 일은 저절로 묻혀버릴 것이네. 곁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디 애기는 혼자 낳았뇨? 순분이는 얼결에 속마음을 드러내곤 볼을 빨갛게 붉혔다. 동서가 귀찮은 웃음을 허허 웃었다. 자네가 먼저 밤에 가만히 서방님 자는 방에 들어가 보제. 뭔 염치로 지가 먼저. 서방님 뒤 밟아 뻐꾹제를 넘어올 땐 무신 염치코치 차렸던가? 자네는 은근히 서방님이 원망스러운 모양이지만 이렇게라도 집에 붙어있는 게 다 서방님 덕인 줄은 알고 기운내서서 밥이나 푸소. 비스듬히 지쳐둔 살인문을 소리 안 나게 살그머니 열고 순부는 밖으로 나왔다. 달없는 하늘은 별빛이 총총하여 길걸을만은 한데 먼 논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자글자글 들려왔다. 희미한 별빛 속에 잠긴 마을은 둥그스름한 초가지붕과 고삿길 여기저기 우뚝 솟은 감나무들만 검은 형체를 드러내고 있을 뿐 첫잠이 들어 조용하다. 간혹 개똥벌레의 파란 불빛이 눈앞에서 가로세로 금을 긋다 사라진다. 그중 얼른 사라지지 않고 마치 순분을 이끌어가기라도 하듯이 눈앞에서 앞서가는 유난히 밝은 개똥벌레 불빛에 순분은 문득 오스스 소름이 끼친다. 그것이 꼭 순분이더라도 죽으라고 꼬여대는 종천이 각시의 넋 같아서다. 오늘 낮에 시어머니는 집에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서 순분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동안 네가 알아서 친정으로 가주기만 바랬었는디 통 그럴 눈치가 안 보이니 아무래도 대놓고 말을 해야 쓰겄다. 내 생각에는 어떻게
도로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모양이다마는 그건 천만 안 될 말이여. 덕후 갸가 일시 예정에 흔들려서 내가 무작정 따라오는 걸 말리지 못한 죄는 있다마는 그렇다고 어떻게 너무 여자 돼서 살던 사람을 도로 데리고 살겄냐? 나로서도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받아가며 널 다시 맞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이고 그런께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고초를 겪고 수모를 참아 견딘다 해도 종내 내 꼴만 더 딱해질 뿐이란 걸 알아야 해요. 너도 이왕 팔자를 한번 고쳐본 사람이니께 꼭 우리 덕후 아니라도 달리 좋은 사람 만나서 살면 안 되겠냐? 하니께 내일이라도 그만 친정으로 가거라.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야 우리 덕구도 마음을 잡을 것인께. 순부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억지로 입을 열어 한마디 했다. 엄니, 지는 죽어도 친정에는 못 들어가요. 시어머니는 단박 얼굴에 노기를 띠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만치 좋은 말로 타일렀으면 알아들어야지. 어찌 사람이 고로콤 뻔뻔스럽다냐? 더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으니께 내일 박는 대로 친정으로 가거라. 여자가 되어가지고 남자 앞길을 막으면 죄받는 법이다. 시어머니가 자리를 뜬 뒤에도 순부는 온몸이 돌처럼 굳어진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며칠 전에 덕구가 정 견디기 어려우면 친정으로 가버리라고 하던 말이 새삼 뼈아프게 돌이켜졌다. 끝내 난 이렇게 내밀쳐지고 마는 걸까? 물론 제 자신이 덕구 앞에 떳떳지 못함은 순분히 자신도 잘 알았다. 다른 남자와 살았던 육신을 다시 받아들여주기 바란다는 건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가. 그러나 덕구를 생각하는 마음에 비한다면 그까진 육신의 허물이야 검불만큼 가벼운 것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순분이는 덕구를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로 육신의 허물이 지워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웅크리고 앉았던 곳에서 몸을 일으키며 순부는 속으로 다짐했었다. 이제 나무에도 돌에도 붙일 수 없는 몸, 죽을 수밖에 없다. 종천의 아내도 절망 때문에 죽지 않았던가. 눈앞에 바라볼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은 죽는 것이라는 걸 순부는 절실히 깨달았다. 순부리는 마침내 우물가에 다다랐다. 둥그런 우물전을 두 손으로 짚고 안을 들여다본다. 까마득히 깊고 시커먼 우물물에는 반짝이는 별 몇 개가 순분이보다 먼저 빠져있는데 해감내 낀 물냄새와 함께 그 별이 내뿜는 숨결인 양 서늘한 공기가 풍겨 올라온다. 이제 입고 있는 치마 걷어올려 뒤집어 쓰고 이 속으로 풍덩 빠지면 이 세상과는 영 이별이겠지. 그러자 순분인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복받쳐 오른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죽었다던 덕구는 살아서 돌아왔는데 내가 왜 죽어? 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거요. 살고 싶단께. 생각 같아서는 우물 속에라도 대고 마구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소리보다 먼저 눈물이 툼벙툼벙 물속으로 떨어졌다. 대체 오밤중에 우물가에 뭘 찾아 먹으러 온겨? 느닷없이 뒤통수를 치는 낮은 목소리에 순분이는 자지러지게 놀랐다. 비명도 못 지른 채 주저앉으려는 것을 누군가가 팔죽지를 잡아 일으켜 세운다. 순분이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에 선 사람을 쏘아보았다. 뜻밖에도 덕구였다. 어둠 속에 희미한 윤광만이 드러난 채 그가 다시 웅얼거렸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중에 우물 속은 왜? 너무나 태평하게 들리는 그 목소리에 순부는 그만 덕구에 대한 원망이 끌어올랐다. 날 이렇게 절망에 빠뜨려 죽고 싶도록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 구경이나 해보자는 심보로
어슬렁어슬렁 뒤따라 왔는가 싶은 것이다. 심사가 잔뜩 뒤틀리니 대답이 삐딱하게 나간다. 황천길이 얼마나 먼가 뛸 때 봤제라우? 황천길? 빠져 죽겠다, 이 말이여? 덕구의 음성이 떨렸다. 시근거리는 숨소리와 어둠 속에서도 번쩍번쩍하는 눈빛이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다. 나무에도 돌에도 붙일 데 없는 몸이 하늘로 솟을까 땅으로 꺼질까 별 수 없이 죽어야 제라. 허면 하필 우물에 빠져? 하나밖에 안 남은 우물마저 메꿔버리고 싶은갑다. 동네 사람들 뭘 먹고 살라고. 순분이는 비양스럽게 코웃음을 쳤다. 저 못 살고 죽는 년이 산 사람 걱정 허겄네요. 참견 말고 저리 비키시오. 친정으로 가나 우물에 빠져 죽으나 눈앞에 안 보이기는 매일 반인께 속 시원할 것이오. 순분인 당장 우물 속으로 뛰어들듯이 두 손으로 우물전을 잡고 몸을 솟구치려 했다. 덕구가 뒤에서 양 어깨를 아프도록 꽉 쥐어잡았다. 보자 보자 허니께. 이게 지금 누굴 종천의 신세 만들 작정이란께? 덕구는 환한 음성으로 뇌까리고는 뒤에서 순분이 어깨를 잡은 그대로 앞장을 세워 집 있는 쪽으로 떠밀고 가는 것이었다. 여전히 시근시근 더운 숨을 몰아쉬는 게 집에 닿는 대로 무슨 사단이라도 낼 사람 같았다. 쪼그려 앉은 채로 빨래 함지를 들어 위에 얹으려는데 눈앞에 노란 불꽃이 일었다. 돌바닥에 통째로 떨어뜨렸으면 금이라도 갔을 법한 무거운 나무 함지를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여 한옆에 고이 내려놓았다. 오늘 얼마 안 되는 제 집 벼베기가 얼추 끝난 덕군의 형제는 아침을 먹고 바로 이웃집 벼베기를 해주러 갔다. 시어머니와 동서가 밭에 깨떼를 베러 간다고 나서자 순분이는 눈치껏 밀린 빨래들을 찾아내어 함지박 가득 담아 이고 빨래터러 온 것이다. 매일 뙤약볕에 나가 일한 남자들이 오시나 종일 새참이며 점심 지어내느라고 불 앞에서 땀깨나 흘린 여자들의 옷이나 다 땀에 절어 후줄근한 채 퀴퀴하고 시큼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아직은 동네 사람들 만나기가 꺼려지는 순분이라 다른 사람들 나오기 전에 얼른 빨고 가려고 너무 서두르며 기운을 뺐나 보다. 다시 한번 함지를 머리에 이르니까 간신히 눈썹 위까지 올라가서는 팔이 바들바들 떨린다. 할 수 없이 도로 바닥에 내려놓고 현기증이 일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뱃속이 텅 빈 것처럼 앞으로 착 꼬부라져 허리를 펼 수가 없다. 그러자 문득 아침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는 게 생각난다. 반찬으로 늘 먹던 찐된장인데 오늘따라 왜 그 냄새가 그처럼 역하면서 비위가 상하던지 입에 든 걸 간신히 삼키고는 그만 숟가락을 놓아버렸던 것이다. 한 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던 동서가 왜 그러냐고 물어서 순분인 얼결에 횃배가 아프다고 해버렸다. 된장 냄새에 비위가 상하다니 스스로도 죄스럽게 느껴져서 했다. 된장 생각을 하니 그 냄새가 어디서 휙 끼치는 것 같으면서 구역질이 치밀었다. 순분이는 웩웩 헛구역질을 했다. 빈 속에선 노란 쓴물만 올라오고 목줄띠가 어찌나 땡기든지 눈물이 다 찔끔 솟았다. 갑자기 금방 번철에 지져낸 뜨끈뜨끈한 두부전이 먹고 싶었다. 보기만 해도 구수한 누르스름하게 잘 지져진 두부전. 목젖이 넘어갈 정도로 굵은 침 한 덩이를 삼키다가 순분이 문득 소스라쳤다. 친정 어머니가 순분이 자기를 가졌을 때 어찌나 두부가 먹고 싶은지 두부 한 목판을 만들어서는 일변 부치고 일변 집어먹어 어느 틈에 그 한 목판을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치웠다고 얘기하지 않았던가. 그러고 보니 이번 달엔 아 어쩌면 나도 아기를 가진 걸까? 덕구의 아기를? 가슴 맨 밑바닥에서부터 솟아나는 희열이 후끈한 열기가 되어 온몸을 감싼다. 그러나 다음 순간엔
덕구와 한방에 들어 자기 시작한 후로도 여전히 냉랭한 시어머니의 태도를 생각하며 더워졌던 몸이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순분이와 한상에서 밥도 안 먹고 묻는 말에 말 대꾸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앙큼맞게 아들을 꼬여 아기까지 배웠다고 더 미워하면 어쩌나. 입도 지나서 밥도 못 먹고 늘어진들 누가 그 사정을 알아줄까. 남편 역시 집안 식구 눈치 보느라 순분이의 딱한 사정을 알아도 아는 채도 못하리라. 생각할수록 서럽기만 해 순분이는 어느샌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한참 훌쩍대다 무슨 기척이 나는 것 같아 손가락 사이로 빼꼼히 내다보니 바로 앞에 시어머니가 와서 서 있는 게 아닌가. 시어머니는 한 손에 깨 베던 낫을 든 채 묵묵히 순분이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시선이 마주치자 입을 열었다. 아침에 서기애미 말을 듣자니 내가... 그러다가 다시 말을 바꾸었다. 언제부터 있을 것이 없냐? 순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허리를 굽혀 빨래 함지를 집어들었는가 하자 재빨리 자기 머리에 이른 것이었다. 순분이 놀라서 따라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다. 엄니, 제가... 그러나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않고 앞장을 섰다. 이제부턴 몸조심혀.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돌아보지도 않고 한마디를 등 뒤로 던진 시어머니가 한참 만에 한숨처럼 나직한 한마디를 더 흘렸다. 죽었다 살아온 셈만 치지 어쩌? 이것도 다 너무 이 나라에 제 나라에 뺏겼던 죄니께. 그러나 순복이는 그 말을 미처 듣지 못했다. 시어머니 들었던 낫을 대신 들고 따라가다가 문득 발을 멈추고 넓은 들판 저 멀리 아련하게 솟아오른 뻐국제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 작품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감동적인 작품이었죠. 뭔가 짠하면서도 가슴속에서 울컥하게 올라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순분이의 순정과 진심이 결국은 통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 좋은 결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덕구가 징용을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들은 물론이겠지만 순분이에게도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 것이며 또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를 생각하면 저의 가슴도 한쪽이 아파졌습니다. 덕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4년 동안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개가를 하고 겨우 3개월을 보냈는데 그때 들려온 소식은 순분이를 아무 생각 안 나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었다고 믿고 장례를 치르고 제사까지 지냈는데 더구나 죽은 덕구를 그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다시 시집을 갔는데 이제 다시 덕구가 살아서 나타났다니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는 처지여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순분이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앞뒤를 재보고 할 여유도 주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덕구를 따라 나서는 걸 보면 꽤나 덕구를 사랑했었던가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 다시 새로운 시집에 와서 이제 겨우 3개월을 지낸 이 마당에 무작정 덕구에게로 달려갈 수는 없었겠지요. 저는 속으로 어쩌려고 저러나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섰지 뭡니까. 마치 제가 오빠가 된 듯이요.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리 전에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 하더라도 에이 이건 내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했을 법도 한데 무작정 예전 시댁으로 들어간 걸 보니
마치 내가 순분이가 된 듯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덕구에게 왔지만 덕구가 자기를 두고 딴 남자에게 시집갔다고 막 혼내고 밀쳐내고 구박하고 그러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없진 않았거든요. 왜 어떤 소설 속에서 보면 엄청난 고난을 겪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때의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성격이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정신이 비정상적으로 변한다거나 해서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게 된다는 뭐 그런 통속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나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다만 경우가 밝은 시어머니가 순분이를 자꾸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걸 순분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그것이 저에게 남은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덕후로부터 다시 아내로서 인정을 받았고 그 결과 드디어 순분이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시어머니에게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빨래터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아 뭔가 좋은 조짐이 있겠구나 하는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살짝 눈시울이 붉어질 뻔. 감동적이잖아요. 덕구의 친구 종천의 아내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네 탓이라는 구박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는데 순분도 하마터면 그럴 뻔했잖아요. 하지만 끝내 참고 견뎌서 이런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일제의 침략과 징용만 아니었더라면 이 시골 마을에 그런 불행은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잘 견디고 자신들의 행복을 되찾은 순분이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만약 순분이 그때 뻐꾹제로 달려가는 용기를 가지지 못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해 봤습니다. 그랬다면 순분의 가슴엔 평생 3개월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새로 시집을 간 자신이 너무나 한스럽게 그 한으로 남게 되지 않았을까요? 용기를 낸 사람이 행복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순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숙 작가의 단편소설 순분이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